치킨은 이제 저랑 김용진 조연사님 먹고요. 닭다리. 아 주세요. 아 네. 방송하세요 방송. 브링크 콤보 와. 이것도 이것도. 이거 교회에서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약간 아니 집에서 갖고 왔어요. 집에서 왔어요. 이거 약간 교회에서 쓰는 거 같은데. 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 아, 집이 교회라서. 저희 집도 교회예요. 아, 인정. 아, 교회에서. 네. 어쨌든 교회에서 한 거예요. 먹기 전에 기도할게요. 네.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각자 기도. 각자 기도. 각자 기도. 각자 기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어나면 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오래된 날 됐을 때 그 우리랑 전화 통화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전화 통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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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1부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오인서입니다. 인서야, 너 이름 뜻이 뭐야?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그럼 네 이름으로 삼행시하고 끊자. 자, 시작. 자, 오. 오. 끊으시죠. 아니면 전도사님께서 전 부서 전도사님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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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아 내가 하라고요. 오. 오인서는 인. 인재. 서. 서운하지 않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아. 인서 서운하지 않게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네. 어 그래. 인서야 다음에 또 통화하자. 아 네. 어. 전도사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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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주은이가 전화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주은아 이종찬 전사님 번호로 전화할게 받아줘. 근데 주은이 번호가 있나? 와. 와. 주은이 번호가 있나? 원래 번호로 저장을 잘 안 해요 제가. 어 번호 주셨다. 집사님께서 집사님께서 번호를 주셨어요. 여기다 공개하시면 안 되는데. 집사님 여기다가 자, 나 주은이한테 전화해. 아, 주영이가 아 맞다. 서주영 오늘 서주영 생일이에요. 주영이한테 생일 축하 노래 할까요? 네. 시트. 아니 전화해서 바꿔달라면 되죠. 아 그렇지 그렇지. 여보세요. 주은아. 네. 야 너네 집에서 계정 몇 개로 지금 접속하고 있어? 뭐하고 오늘 예배했어? 네. 아 박다윗으로 삼행시 한번 가볼까? 윗자. 야 근데 주은아 너네 어머니께서 너 번호 그렇게 인스타그램 20명 보는 30명 보는데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아? 전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전화 많이 하래요. 전화 많이 하래요 주은이가. 언니가 생일 노래 불러달래. 그래. 야, 자 준비 여러분. 아. 오늘 지금 청소년 3부에 서주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오늘 생일인데 한나연도 생일이에요. 나연이 안 보고 있나? 어쨌든 안 보고 있는데 이름 불러 넣어야 돼요? 나연이 등장하면 그때 또 따로 네. 해주기로 하고 나연이 지금은 주영이를 위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주영아 치킨 먹을래?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 자 주은아. 네? 서준으로 삼행시 박다이수로 해야죠. 박다이수로 삼행시. 자 박 박다이 전도사님 박 다음에는 윗 윗 어 아 아 엄마 도망갔어요. 박대수 선생님 도망갔어요. 그럼 전사님께서 서준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서준으로? 서. 서울. 주. 주은. 은. 은혜. 네. 네. 아 진짜 끊을 수밖에 없는 이게 마무리죠. 네. 끊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청소년 2부에서 혹시 나랑 통화하고 싶은 사람 하트만 주구장창 눌러 대는 거. 이제 우리 회장님 최지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디 사는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사람 최지훈입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 제 이름으로 삼행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이제 종 정말 찬 찬양합시다. 아멘.
정말 찬양합시다. 네. 지훈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전도사님들한테? 아니야 괜찮습니다. 지훈아 너는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몇 시에 하고 있어? 영상 예배? 9시 반에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어, 그 좋은 습관이지. 너네 동생은? 9시 40분에? 지각하네요. 왜, 왜 주전차 두고 하고 있어? 지혁이는 아침에 아침을 먹고 하다 보니까 10분 정도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 누가 먼저 끝내? 누가 먼저 방에서 나와? 지혁이는 1.5에서 그래 뜨는 것 같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시간이 돼가지고 꺼졌어요. 한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이제 진짜 마무리 이제 곧 하고 저희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김영준 선생 이제 출산이 얼마 남으셨죠? 5월 26일에 출산이니까 약 40일 가량 남았습니다. 이름 정했어요? 저희 이제 아내랑 저랑은 하겸이로 하면 어떨까? 하겸이. 하겸. 하나님이 겸손. 김하겸? 네. 하나님이 겸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이름 한번 추천. 아니 하지 마세요. 괜히 했다.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아, 우리... 최승규. 승규. 축하드려요 전사님. 승규야 고마워.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또 피드백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도 또 예배 준비 또 잘 해서 주일 영상 예배로 또 함께 또 예배하는 모습으로 찾아.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